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차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3278.68. 아, 전인 미답이라고 하나요? 네. 예,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못한 그 지수를 이제 간 거죠? 역사를 걷고 있는 거죠. 역사를 우리가 지금 네. 여러분이 지금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예,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 네, 자, 역사.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죠. 내가 지금 신고가 역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일단 굉장히 좀 감개무량한 상황이긴 해요. 상황이고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오늘 종가에 20포인트 올라서 끝났고요. 많이 올랐죠, 이 정도면. 많이 올랐죠. 네. 이게 종목별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1900원 올라서 끝났고 네. 하이닉스가 0.7% 1,000원 올라서 12만 9,500원에 끝났고요. 이제 어제 오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네. 네이버 카카오의 3위 쟁탈전. 아, 이번에 예. 또 네이버군요. 오늘은 3위를 네이버가 썼습니다. 와. 시가총액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 64조 2,269억 원. 네. 카카오가 63조 4,819억 원. 네.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나죠. 네. 이게 1% 차이. 그러니까 아침에는 네. 카카오가 뜨고 네이버가 살짝 밀렸었거든요. 와. 그때는 카카오가 3위였어요. 저도 네이버가 예. 자존심 이건 이렇게는 못 준다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자존심 싸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제 기억으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억을 하는데 네. 저 신입사원 때 기억을 해요. 그때 뭐 포스코, 아 현대중공업. 아, 현대중공업이 뭐 한 3, 4위 했었어요? 했었죠. 저 신입사원 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었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가 3위를 두고 싸우고 있다는 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아, 예. 상상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죠. 야. 어찌됐든. 야, 근데 진짜 이 두 회사가 3, 4위를 한다는 건 진짜 대단한 일이네요. 그죠? 정말로 진짜로 감개무량한 일이고요. 네.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의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실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5년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작년부터인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뭐 이제 팡주라 그러면서 네네네. 이제 그런 성장주의 대표가 됐는데 네.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는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 카카오 기준으로 올해 퍼가 뭐 올해 컨센서스로 환산해 보면 한 90배 정도 나올 거예요, 퍼가. 카카오가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전통적인 주식을 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네. 손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이랑 어제 전화를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네. 네이버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예요. 혹은 그래도 신고가 나지 않은 네이버가 낫지 않을까요라고 만약에 얘기를 드렸으면 네? 카카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예요. 근데 막상 네. 수급을 보면은 카카오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그제 신고가를 세게 낼 때는요. 네? 외국인 기관은 팔았거든요. 개인 수급으로 아~ 땡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이게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 그 돈의 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좀 반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외국인 기관과 반대로 갔음에도 오히려 올랐던.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신고가, 사상 최고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종목별로 조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지금 오늘 뭐 대부분이 조금씩은 올랐던 상황인데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는 1%대 상승을 했는데. 네. 글로비스가 5% 상승을 했거든요. 글로비스? 네, 현대 글로비스. 네. 현대차 그룹의 물류 운송 담당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론, 내용은 나오긴 나왔어요. 그 증권사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2,200억 정도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시장 컨센이 상회가 된다. 막상 자동차 OEM 물량 부진에 따른 공급과잉이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네. 수급성 순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솔직히 이건 거의 나왔었던 내용인데 네네네. 막상 이게 보고서화돼서 현대차 그룹의 물류 운송 관련주가 5% 떴다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막상 글로비스뿐만이 아니고 그 물류 운송 관련 회사인 한진이라든지 네. 그리고 좀 작은 회사인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종목도 네.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보복 소비 혹은 경제 회복 뭐 그 리오프닝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계속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물류 대란
그리고 운송 대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물류 관련주들이 별로 안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아 그랬나요? 글로비스는 거의 그 박스권 하단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올랐던 거를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오르지 않은 섹터의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의 종목을 찾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안 올랐던 친구들 가운데 실적 괜찮아지는 친구들을 그렇죠. 찍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섹터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기저 효과가 굉장히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섹터를 찾는 것도 오늘 일정 부분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해운주도 오랜만에 좀 올랐는데요. 해운.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주로 해운주의 히어로 하면은 현대상선 HMM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HMM이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1% 정도 올랐는데. 아, 최근 며칠은 좀 빠졌었던가요? 빠졌었죠. 네. 왜냐하면은 뭐 내용 뉴스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산업은행 갖고 있는 전환가치 기금을 그게 3천억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크거든요. 네. 이걸 주식용으로 오버행 이슈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올 물량이 대기되고 있다. 그러면 메이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오버행 이슈가 있으면 잘 사질 않습니다. 3천억이지만 실제로 그 현재 주가로 따져보면 그거 10배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보면 15조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 한 2점 몇 조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가총액 15조 정도 상황이고 네. 물량이 3천억 정도면 이걸 전환시키면 3천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아 전환했을 때 3천억이에요? 네,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는 요거를 시총 환산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 하는데 항상 네. 이제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좀 부담이 있으니까는 최근에 좀 밀렸다가 오늘은 조금 상자 반등이 나왔는데 네. 고무적인 점 같은 경우는 대한해운이 많이 올랐고요. 대한해운 그리고, 네. 그리고 펜오션이 7%나 올랐어요. 오늘 네 그러니까 같은 그 해운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해운 저기 펜오션 같은 경우도 에?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전분기 대비해서 잘 나올 것 같다 분석 보고서가 오늘 증권사에서 나온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 막상 HM 많이 올랐었던 HMM을 사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던 좋은 업황 내에서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한 하루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고무적인 점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대한해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대한해운이 실권주 유상증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권주가 뭐냐면요. 그 기존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네. 신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주주분들한테 돈을 주세요라는 걸 유상증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기존 주주들 혹은 조합이라든지 갖고 네. 있는 분들이 아, 좀 별로 못 믿겠으니까는 난 청약을 안 할래요 해서 남는 물량. 실권주라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실권주가 네. 한 200억 정도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200억? 네, 200억 정도 물량이 다 실권주 유상증자를 해서 시장에 네? 풀려서 네. 청약이 들어간 거죠. 네. 근데 거기에 7조가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만큼 업황에 대한 살아있는 시그널이 보이니 그렇게 시장에서 유동성은 무궁무진하니까 200억 하는데 7조 들어갔으니까 돈이. 네네네. 그 엄청난 돈이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아... 지금 저기 대한해운 종가가 3,670원인데. 대한해운? 네네. 네. 유상증자 발행가 2,490원이니까 네. 굉장히 많이 할인된 가격이긴 하죠. 근데 이런 전 개인적으로 실권주가 이렇게 몰린 거는 그렇게 보진 못했어요.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쏠린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이게 조금 이제 말씀드리는 김에 실권주 말씀드리면 네. 신주가 6월 30일 날 상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6월 30일? 네네. 네. 이게 주주분들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새로 발행한 주식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이 어쨌든 새로 상장을 할 거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새로 상장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분모가 늘어나니까는 적정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고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거래하는 그렇게 네. 되는데 막상 6월 30일 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네. 2,490원에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싹 어쨌든 주가 많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팔라고 할 테니까. 네. 근데 경험적으로 이 거래일 전에 먼저 떨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권리분 공매도라고 얘기를 해요. 권리분 공매도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우리가 물량이 확정돼서 받을 것 같은 경우를 그 거래소에 신고가 되면은 네? 이틀 전에 미리 주식을 매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똑같이. 그래서 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네? 대한해운이라는 그 앞으로 실권주라는 유상자 하고 뭐 보유하실 분들 같은 경우가
이때쯤에 상장하면 꼭 그 전에 미리 떨어지는 거 보고 아 왜 그러지 생각하시지 말고 네. 모든 주식의 권리분 공매도가 2거래일 전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는 미리 떨어지는 걸 방지하고자 네, 이런 네. 이런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아시는 게 어떨까 해서 좀 요 얘기가 나와서 좀 말씀 좀 드릴 것 같고요. 네네. 네, 이거 좀 투자하신 네. 분들한테는 중요한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네.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실 수 있는 대부분 잘 모르시고 왜 미리 떨어졌냐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아.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화학주가 최근에 그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업종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화학주가 많이 빠졌었어요.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서 그 논란에서 해소가 되는 종목들이 나올수록 조금 조금씩 올라왔던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스판덱스인 효성 네. TNC는 신고가가 나온 상황이고요. 나왔어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실적 좋고 아무리 업종 피크아웃 있더라도 외국인들이 공매도 하더라도 좋은 종목은 올라온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아라미드 소유 기억하시죠? 코롱인더. 아, 네네네. 예, 코롱인더가 오늘 강하게 신고가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는 코롱인더도 진짜로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뭐 차트 보시면 진짜 답답하게 박스권 상 하단부를 왔다 갔다 했었다가 오늘 증권사에서도 물론 저기 보고서가 좀 나오긴 했죠. 뭐 패션 사업 부분 자체가 네. 6년 만에 10% 이상 판매 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초강력 소모인 아라미드 설비 확장이 성장 동력으로 된다. 2분기 실적도 좋아진다. 뭐 이런 부분인데 네. 이것이 나오자마자 강력하게 신고가를 쫙 써버렸거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네네네. 이렇게 신고가를 안 써요. 그만큼 호재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네, 이제 네. 우리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았었던 했는데 피크아웃 논란 때문에 안 움직여 종목이 하나 남았죠. 금호석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빨리 회복돼서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좀 저기 보니까는 올해 컨센서 퍼가 3배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가? 네. 굉장히 네. 싸니까는 빨리 올랐으면 하는 네. 화학주 내에서도 또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이 아 요거예요. 저기 뭐 백신 도입이 되고 여름이 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태경 케미칼이라는 좀 작은 회사가 있거든요. 태경 케미칼? 예, 여기가 저기 드라이 아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드라이 아이스요? 예, 예. 그러면 아,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겠군요. 거의 없습니다. 예예. 예. 대부분 이제 큰 회사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아 이게 시장에 뭐 온라인 배송이 확대가 되고 네네네. 뭐 리오프닝이 되고 한다면은 신선식품 뭐 새벽 배송 경쟁 충분히 있고 여름이 되면서 드라이 아이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신 보급 활성화되고 네. 모더나 백신이든 파이자 백신이든 그 콜드체인이라 그런 네, 활성화 네. 될 텐데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콜드체인 관련주 올라왔는데 올라오다 말았거든요. 왜냐면 네. 이제 실적이 받침되지 않았는데. 근데 최근에 이 태경 케미칼 회사가 네. 어제 그제 증권사 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반기 실적이 좋아진다고. 갑자기?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원래 좋아지고 있었는데 네. 실적적인 측면이 보고서돼서 시장에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제도 조금 움직이고 그제도 별로 안 움직였는데 네. 오늘 22% 움직였거든요. 다른 뭐 이슈 없이 그냥 보고서 많이 쏟아진 거가 근데 제일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네. 이익률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방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부분인데 왜 이런 말 지금 뭐 사시면 뭐 저기 워낙 올라서 사시면 안 되긴 하지만은 네네네. 지금 우리가 과거에 그냥 뭐 테마성으로 혹은 그냥 좀 작은 주식으로 알고 있었던 회사들이 시장이 중소형주 시장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들이 증권사 컨센서스라든지 혹은 보고서 기사상으로 나오면서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네. 요즘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특징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저기 저한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보다 더 마음을 잘 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오늘 제가 실적 그 오늘 시장을 한꺼번에 말씀드리자면 네. 뭘 사려 해요 지금 투자자분 사려 네네네네. 하는데 사려 하는 종목은 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팔려고 해요. 수익 실현하고 근데 팔려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시장이. 아, 묘한 일이네요. 진짜로 이게 보면은 저도 이제 여러 고객들의 포트를 보고 고객들의 상담을 하면 사고 싶은 거는 계속 내 노려보고 있는데 안 가격, 떨어져요. 가격 좀만 떨어지면 좀 살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 안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래, 팔려고 하는 애는 가격이 막상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23만 원 후반대인데 네. 그러죠. 전고점 부근 27, 8만 원대까지는 가야지 한번 팔 텐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갖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좀 팔아서 현금화 해가지고 내가 좀 지금 움직이는 거 혹은 뭐 내가 지금 뭐 제가 좀 전에 물류 관련 얘기해 드렸으니까 물류 관련 저평가 회사 뭐 이렇게 찾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매매가 지금. 아 지금 뭐 난리입니다 지금 귀신 쪽집게라고 예, 지금. 아 진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지금 계속 호흡을 하고 통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한 이번 주가 수요일인데 월요일 수가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르면 뭐 하느냐. 네네. 내가 지금 팔고 사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네네. 정말로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난다긴다 하는 그 액티브형 매니저분들도 좀 답답해나 하시고 그 제가 알고 있는 주식으로 꽤 많은 부를 축적하신 헤비 트레이더 분들도 지금 죽겠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시장이 지금 그래요. 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막상 네. 지수는 지금 신고가예요. 지금 사상 최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지금 사상 최고가 내 계좌는 사상 최고가가 돼야 되는데 내 계좌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바심 가지시면 안 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쭉 예.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요 또? 내 차례 기다려야죠. 아. 내가 가진 종목. 내 차례를 기다려라. 네, 조금 이따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은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써드렸는데 가치와 성장이 애매하지 않은 중형주들은 잘 간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를 종목별로 지금 뭐 말씀을 좀 드릴 텐데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마 리서치? 네. 그 근데 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뭐 리서치? 그러실 텐데 파마? 이게 리쥬란 힐러라는 피부 미용에 들어가는 그 치료제 네.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9천억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 아니거든요. 오, 네. 굉장히 큰 회사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네? 지금 올라있는 이 정도 올라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정 차트로 정말로 무슨 리서치? 무슨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뭐 저기 피부 미용 관련해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네. 지금 그런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꾸준하게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종목들을 보시면은 네. 의료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꺾여 있어요. 지금. 의료? 네.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향 모의 ODM 물량이 늘어난다 해서 의료주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나온 평가는 이거예요. 기저효과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올라갔다. 이런 부분에서 그 종목별로 소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최근 보고서의 종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그 성장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지 않을 뿐이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봤을 때 조금 이제 그런 성장이 가치냐 성장이냐 네? 이런 거를 좀 고민할 수 있는 종목 성격보다는 조금 정말로 정말 열려있는 섹터를 좀 보면서 네. 하는 것도 저는 일단 지금 시장에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종목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네. 불구하고 잘 찾으면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그 쌍방울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스타항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가 오늘 특히 그 정확한 그 회사명은 제가 보다가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상장 법인은 아니었어요. 중형 건설사에서 인수 결론이 났어요. 아 이스타항공을? 네네. 아 쌍방울 아니고? 네네. 그래서 아, 이스타항공 제가. 인수가 그때 제 기억으로 BYC라는 쌍방울 인수한다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벤트적인 성격이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멘텀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드리긴 조금 애매했던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인수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예, 예. 아, 어떻게 나왔어요, 참? 오늘 뭐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네. 이베이 코리아에서 이사 열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신세계 그룹 쪽으로 아, SSG로 갑니까? 예, 예. 그래서 뭐 G마켓 옥션을 이제 아. 신세계 그룹 갖고 가면은 가격이 4조 정도 불렀다고 4조 5천억 정도 불렀다고 4조 5천억?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신세계라든지 네. 이마트 같은 신세계 그룹 유통회사들이 좀 상승을 해서 끝나긴 하는 상황. 신세계가 돈이 근데 있긴 있나요? 아니면 아니, 있죠.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 이제 그룹 총수분한 직접 이거에 인수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니까는 그룹 내에서는 굉장히 그 인수에 대한 그
관심도라든지 의지가 굉장히 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롯데그룹 같은 경우가 롯데온이라는 그 저기 인터넷 쪽으로 네, 개발했는데 네, 네. 거기는 약간 시너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가 있어서 좀 아마도 이제 인수에서 좀 물러났다라는 기사를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네. 뭐 유통 공룡들이 지금 그 어떤 태어나고 있는 중이니까는 일단 뭐 재편에 대한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막상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런 인수전이 끝나게 되면 또 더 좋아질 것이냐 막 이렇게 해서 막 그쪽을 좀 매매하시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 모멘텀 소멸이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현될 때 정도부터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매매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일단 이런 이벤트 하나가 일단 매듭이 지어지면 그 이후로 오르기는 좀 쉽지 그렇죠. 않고 네네. 아 그다음에 이제 어떤 숫자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다시 또 다른 뭐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렇죠. 아 이벤트 끝났을 때 다시 그때 막 따라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항상 그 모멘텀 소멸에는요. 네. 그 다시 그 새로운 시점이 형성되려면은 네.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아, 네. 근데 뒷받침 될 때까지가 오늘 인수했다고 내일부터 실적이 꽂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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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반적으로 그 시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주가가 횡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프로가 신세계 현금 걱정을 왜 하냐는 말씀들이 많으신데 아니 뭐 물론 제가 걱정하는 건 아니고 아니 뭐 혹시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제 현금으로 낼 수도 있는데 그 정도 4조 원 넘는 현금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한 얘기입니다. 예, 제가 뭐 뭐라고 근데 저랑 이름은 거의 비슷해요. 정영진, 그렇죠. 정용진. 아이고, 예. 예. 자 그리고 또 뭐 오늘 혹시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게 있습니까? 일단 뭐 종목들은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오늘 좀 질문을 좀 받은 건데요. 아까 그 연장선상에 대한 부분인데. 보니까 사야 할 종목들은 굉장히 많은데 계좌에 돈이 없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계좌에 이게, 돈이 없다? 네, 이게 지금 종목들은 이미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네? 보면은 지금 장이 살아나니까는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메타버스, 아, 네네네. 그리고 뭐 우주항공, 네. 그리고 컨텐츠도 올해 상반기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밑에서 돌고 있는데 아 이거 사야 되는데 드라마가 해서 하는데 막상 돈이 없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이 제가 굉장히 많이 주문 받아서 네. 많이 얘기하시는 게 내가 뭐를 잘라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포트를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 계좌를 이제 신규 계좌가 들어오면은요. 계좌를 이제 저는 한 종목씩 채우게 되거든요. 네. 채우면은 채우다가 제가 생각하는 주력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매매라는 뭐 매매용 종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좀 채우다가 시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안 좋아지면은 대충 한 60%에 70% 정도까지 채우다가 거기 종목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물려가는 게 생겨요. 그러면 저는 종목을 안 채워요. 거기부터는. 아 그렇습니까? 예, 안 채우고 시장이 살아나서 혹은 두세 개 종목이 그 하나 정도가 올라와서 플러스 전환이 될 때 네. 그 종목 그때 들어요? 팔고 다시 그때 그 시장이 많은 종목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이게 포트 관리인데 아... 오늘 전화 오신 분이 이런 네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용매매를 하시는 분인데 똑같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네. 뭐가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A라는 종목이 좋아 보인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 나 이거 팔고 갈아탈까요?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럼 네. 뭐 편하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파셨어요. 네. 파셨는데 신용매매를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면 가끔 신용매매를 하다 보면은 네. 증거금이라든지 그 결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종목을 팔더라도 못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팔고 제가 말씀드리면 사려고 했는데 못 샀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파셨는데 오후에 판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판 종목이? 예. 이게 지금 아까 정프로님께 여쭤보신 게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네네.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굉장히 열광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게 지금 나는 뭐가 보이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뉴스도 이제 7월부터 백신 요금 도입된다 막 이러니까 백신 요금 관련 좀 지금 하면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딴 거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제가 항상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좀 약간 네. 저 격양되는데요. 보면은 여기서 포트를 바꿔가지고 네. 여기서 쫓아가다 보면 그때부터 크게 물립니다. 아, 계좌가. 네. 이게 지금 항상 우리가 흥분할 때 고점이라고. 맞아요, 저도 흥분했네요, 맞아요. 지금. 네. 어찌됐든 요게 지금 요런 질문. 아까도 아침에 제가 카카오 사야 되냐 이렇게 여쭤봤다고 하셨잖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조금씩 흥분할 수 있는 단계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상 최고가라서. 그래서 오늘 질문을 토대로 좀 오늘은 좀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정말로 이제 그 이게 내 계좌 안정이 먼저거든 정말로. 그리고 네. 그 내가 이제 그 안에서 계좌 안에서
조금 이제 현금화라든지 그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컨디션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종목들을 떨어질 때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게 그게 투자의 정석이라는 부분은 네.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먹진 못하더라도 크게 잃진 말아야죠. 네네. 어떻게든 네. 알겠습니다. 아, 저도 뭐 더 살 돈이 없긴 한데 신용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일단 네, 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사고 싶은 건 많지만 조금 참아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샀던 날이 아마 1월 10일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고점 찍었을 때 항상 그런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릴까요? 네, 네, 오늘 부천에서도 힘겹게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부천지점 잘 되길 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잠시 후에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지금부터의 투자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